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 네오이즈 홀딩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붉은 태양이 추천한 현재 실전 수익률이고요. 아직까지도 2년 전서부터 매수해서 꼭지 목표가가 도달한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아직까지 꼭지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은 종목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바닥주 추천주입니다. 자, 네오이즈 홀딩스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이때 당시에는 12,000원대에서 또 한번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자,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쉽게 오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요.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아직까지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재의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14,000원을 돌파 시도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힘든 구간이다. 추가 반등권이 아주 강하게 오지 않는 이상 누적적으로 반등권만 오면 매도 압력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 구조는 뭐 괜찮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그런 하고 있는 측면에서 자금 조달도 하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수익이 나는 구간인가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이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수 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손절을 칠 것인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더 최저가에 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이런 전략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